샌드위치처럼 그냥 짭을 시켜서 누르면은 끝. 간단하죠? 화가 났다, 빡이 쳤다. 또한 뭐 비싼 키보드 쓴다고 뭐 게임 잘해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거의 키보드계의 굿즈. 야, 나도 그 기계식이라는 거 한번 써보자. 안녕하세요.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씩 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키보드의 종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키보드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종류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다룰 키보드의 종류는 멤브레인 방식, 무접점 방식, 그리고 기계식 방식입니다. 바로 갈게요. 렛츠고. 네, 첫 번째는 너무나 익숙하고 누구나 사용했었던 멤브레인 방식의 키보드입니다. 방식은 모르지만 이 손은 알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청소하려고 키캡을 여시면은 이렇게 네모나미와 동그란 고무 같은 게 보이실 건데 러버돔이라 하는 애예요. 키보드를 누르면은 안에 있는 러버돔이라는 고무가 밑을 탕 쳐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작동 방식을 한번 보시죠. 이게 멤브레인 키보드가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손가락에 힘을 주고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은 고무에 힘을 줘서 바닥 부분을 치게 되면은 키 입력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이제 위에가 PC용 멤브레인 키보드 동작이고 아래가 이제 노트북 멤브레인 키보드의 동작인데 둘 다 고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멤브레인 키보드는 새로운 뭐 기계식이니 뭐 레이저니 방식의 키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끈질기게 잘 살아남고 있어요. 바로 제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생산 단가가 싸다는 건데요. 구성을 보시면은 뭐 키캡, 러버돔, 멤브레인, 쇠, 샌드위치처럼 그냥 짭을 시켜서 누르면은 끝. 이게 멤브레인 키보드예요. 간단하죠? 멤브레인 키보드의 제일 큰 장점, 싸죠? 싸요. 그리고 익숙해요. 친근해요. 그래서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예전에 게임을 연습할 때 그 키보드의 느낌이 아직 남아있어서 대부분의 스타 프로게이머가 아직 멤브레인 방식의 키보드를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수 효과 역시 굿! 원가 절감을 위해서 러버돔을 크게 하나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 안에 물이 안 들어가요. 방수 효과도 뛰어납니다. 무게도 가볍고 소음도 적습니다. 하지만 멤브레인 키보드의 단점은 장점들이 단점입니다. 고장이 안 나서 버릴 수... 예, 농담이고요. 사실 단점은 오랜 시간 작업을 할 때 고무를 지속적으로 손가락으로 누르는 구조라 손가락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까 사진들을 보시면 재료들을 크게 만들었어요. 다수의 키보드 스위치들이 하나의 채널을 공유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키보드 동시 입력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피파 온라인 같은 게임에서 뭐 뛰면서 개인기도 하면서 패스할 때 안 눌려지는 키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의 키만 손상되어도 키보드 전체를 갈아야 돼요. 네, 두 번째 방식은 키보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멤브레인 이후에 바로 무접점 키보드 하실 텐데 작동 원리가 사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멤브레인 방식과 방식이 비슷하지만 그 러버돔 아래 특별한 물체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스프링이었는데요. 왼쪽은 아까 멤브레인 키보드의 작동 방식이고 오른쪽이 이제 무접점 키보드의 작동 방식입니다. 보시면은 그 러버도 많이 비어있는 멤브레인 작동 방식과 달리 안에 스프링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키로 러버돔 부분을 눌러서 밑에 바닥 부분과 접촉하지 않아도, 제가 굳이 접촉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쓴 이유는 그 무접점과 어떻게 한번 이어보려고. 그래서 키를 입력해도 밑에 부분과 접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접점 방식이라고 불립니다. 무접점 키보드의 동작 방식을 보시면은 조금만 힘을 주면 밑에 스프링이 이렇게 빡세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스프링이 어느 정도 화가 났다, 빡이 쳤다 그러면은 키보드가 눌려서 이 새X 라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키가 다 눌려진 듯 안 눌려진 듯 이 애매한 과정에서 이게 주는 그 미끄러지듯 그 가벼운 느낌이 손가락으로 전해져 올라온다고 해요. 물론 저는 멤브레인 수저라 못 써봤어요. 이 무접점 키보드의 장점은 키보드 칠만 안답니다. 그리고 그 무접점 감성 거의 키보드계의 굿즈. 또한 접점이 없으니까 무리가 덜 가게 되겠죠? 아, 손가락 말고 키보드님이요. 무접점 키보드님이 무리가 덜 가요. 그래서 손과 키보드의 피로가 덜 쌓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손과 키보드 내구도가 높다고 합니다. 무접점 키보드의 단점은 비싸죠. 그리고 또한 멤브레인과 같은 러버돔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 안 쓰면 굳기도 한답니다. 아끼다 똥 되죠. 심지어 그 무접점 키보드를 판매하는 글에서도 러버돔의 생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멤브레인보단 좋은 러버돔을 쓰겠죠. 이제 대망의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통짜인 멤브레인 방식과 달리 키마다 독립적인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이용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 기계식 키보드는 예전 타자기 시절부터 써오던 오래된 방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사용되는 기계식 키보드는 약 20년 전부터 체리사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독점 생산 및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널리 퍼지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2010년대 초반에 체리사의 기계식 키보드 특허가 만료가 되었고 중소기업들이 너도나도 기계식 키보드를 만들
되기 시작한 거죠. 가격이 비쌌던 기계식 키보드의 보급형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야 나도 그 기계식이라는 거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요즘은 저가형 기계식 키보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를 굳이 또 나누려면은 뭐 클릭, 넌클릭, 리니어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냥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시던 체리사의 청축, 갈축, 흑축, 적축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축의 색깔을 구분 짓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얼마나 세게 눌러야 되냐, 눌렀을 때 어떤 소리와 느낌을 주냐, 이 둘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청축입니다. PC방에서 나는 그 폭발적인 소리의 원인이죠. 이 조용한 사무실에서 쓰면 이제 큰 싸움 날 수도 있죠. 기계식 키보드를 대표하는 이 청축 기계식 키보드는 키 입력에 평균 50g의 힘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소리는 여기 청축 키보드가 동작하시는 걸 보시면은 이 중간까지만 키를 눌러도 이 걸쇠를 건들기 때문에 이미 키는 입력이 되지만 그 이후 바닥을 사정없이 후려쳐버리는 이 하얀 놈 때문에 이 하얀 놈이 그 소리의 원인이에요. 그 기계식 키보드의 특유의 클릭 소리가 나죠. 이 느낌은 키를 누를 때마다 그 나는 그 청축의 소리에 내가 무언가 생산적인 걸 지금 타이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만큼 본인에게 되게 만족감이 높은 기계식 키보드예요. 그 다음은 갈축입니다. 저도 나름 그 컴공이라 기계식 키보드는 사고 싶고 소심해서 그 시끄럽게는 못하겠고 해서 산 만만한 스위치가 갈축이죠. 청축보다 시끄럽진 않은데 제일 비슷한 느낌이 들고 소리 키압 느낌 다 무난해서 입문하기 좋은 기계식 키보드로 알려져 있어요. 키를 누르는 데는 45g의 약한 힘만 들여도 키가 걸쇠를 건드려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손의 피로가 청축보단 덜 하겠죠. 이 소리는 청축보다 확실히 작지만 나름 기계식 키보드의 소리를 내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스위치가 올라오는 부분이 울퉁불퉁해요. 이 갈축 특유의 조용하지만 나름 튀고 싶어하는 소리와 느낌이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청축은 쓰고 싶은데 소심해서 갈축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조용하기도 하고요. 비공식적이지만 갈축 쓰는 사람이 80%가 A형이라는. 다음은 적축입니다. 적축이에요. 청축과 갈축이 입문용 기계식 키보드였다면 적축은 뭔가 전문가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적축은 사실 갈축이랑 스펙이 아주 비슷한데요. 그래서 필요한 키압도 45g입니다. 아니 그러면 갈축이랑 뭐가 다르냐 하실 텐데 이 동작 방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적축의 걸쇠가 오른쪽 스위치에 거의 부딪히지 않고 걸리는 느낌 없이 스무스하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 갈축은 올라올 때 그 울퉁불퉁한 면에 닿아서 기계식 키보드의 느낌을 조금 주는 갈축과 다른 점입니다. 이 느낌은 이 기계식 키보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내려가고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갈축과 비슷하게 조용하다고 해요. 클릭은 보다는 스위치가 바닥을 때리면서 나는 나름 기계식 키보드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키압도 낮고 부드러워서 처음 사용하시면 오타가 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하지만 적축에 익숙해지시면 그 누구보다 빠른 타이핑 속도를 갖는다고 해요. 이 적축은 단시간에 반복적인 키를 자주 눌러야 될 때 좋은 스위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축입니다. 적축보다 더 전문가 오브 전문가들이 쓸 것 같은 느낌의 스위치예요. 입문용에서 제일 먼 느낌이 있어요. 흑축의 특징은 키보드를 누를 때 필요한 힘이 제일 높아요. 60g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를 바닥까지 누르는 경우가 많아서 힘을 비교적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손의 무리가 다른 스위치보다 크다고 합니다. 흑축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 내가 누른 것 같은데 안 눌려지는 상황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흑축은 키 실수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작업, 예를 들어서 리듬 게임이나 격투기 게임 같은 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완전 특화돼 있죠? 소리는 기계식 키보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다고 해요. 이 느낌은 그 흑축을 쓰면 뭔가 그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흑축을 쓴다면은 막 누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맞아 이거? 흑축 키보드 맞아?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기계식 키보드의 장점 멋있죠? 멋있어요. 왠지 타자가 빨라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뭔진 아무도 몰라요. 그거 말고도 사실 기계식 키보드는 키마다 독립적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고장나면은 하나만 갈면 된다고 해요. 내구성이 아주 좋죠. 단점은 좀 괜찮은 기계식 키보드를 사려고 하면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의 다수의 스위치와 그 스위치들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철제 보강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겁죠? 무거워요. 그리고 실수로 뭐 음료수를 떨어뜨리면은 이 키보드가 한번 내려가서 이게 올라올 생각을 안 하죠. 오염에 약해요. 키보드들의 특징과 힘소리 느낌을 커버한 김에 아까 못했던 멤브레인이랑 무접점 방식도 진행해볼게요. 멤브레인 키보드는 뭐 특징은 눈보다 손이 먼저 알고 보급형, 저렴이죠. 고장났다 버리면 돼요. 다시 사면 됩니다. 싸요. 이 멤브레인 방식의 키압은 아무도 사실 모른다고 해요. 뭐 러버돔이 제일 중요한데 러버돔의 그날그날 컨디션과 뭐 그날 뭐 기상 상황, 뭐 습도, 뭐 점심 메뉴 기분에 따라서 키압이 달라진다고 해요. 이 소리는 기계식에 비해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조용하고 온순합니다. 방수도 뛰어나요. 이 다음은 키보드의 끝판왕 무접점 키보드인데요. 무접점 키보드의 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키보드를 살 때 자신에게 맞는 키압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자주 쓰는 키, 뭐 자주 안 쓰는 키에 따라서 균등, 차등 키압 배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WASD 키를 많이 누르니까 그 키들은 예를 들어서 가볍게 하고 다른 키들은 무겁게 하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그 무접점 키보드만의 그 기계식도 아니고 그 중후하고 그 젠틀하고 하지만 또 부드러움이 있고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이번 고지 쓱
오늘은 키보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키보드는 하나 좋은 게 없고 다들 장단점이 있고 호불호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뭐 최고급 무접점 키보드를 쓰다가 뭐 키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기계식이나 멤브레인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구매 전에 친구 집이나 매장을 방문하여서 테스트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뭐 비싼 키보드 쓴다고 뭐 게임 잘해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그 프로 선수 중에 그 유니크님 거 키보드와 마우스를 썼어요. 하지만 실버예요.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양한 키보드의 타건 영상이 웹에 올라와 있는데 저도 게임용으로 청축과 편집용으로 갈축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마치고 저도 제가 있는 것들을 타건하는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고지 씩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